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글로벌에서 무려 4천만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4천만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정도가 되니까 이거 사전 예약자가 4천만을 돌파했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16일 크래프톤에 따르면은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사전 예약자 수가 지난달 31일 3,200만 명을 달성한 거에 이어서 약 2주 만에 4천만 명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2차 알파 테스트의 성공적인 진행과 9월 1일부터 실시한 인도 사전 예약으로 이룬 성과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2차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7일부터 4일 동안 아시아랑 중동, 터키, 이집트 등 28개국에서 진행이 됐고요. 크래프톤은 테스트에 참여한 팬들의 그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배틀그라운드의 오리지널 배틀로얄 게임성을 개선을 하고 심화한 플레이 콘텐츠와든지 펍지 스튜디오가 구현한 차별화된 기술력에 대한 호평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네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그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직접 개발한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이거든요. 배틀그라운드만의 그 정교한 현실감 있는 건플레이와 액션, 독자적인 컨텐츠를 펍지 스튜디오의 기술력과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해냈고요. 최첨단 그 렌더링 기술을 적용해서 모바일에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그래픽을 선사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와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고요. 정식 출시일은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펍지 스튜디오의 박민규 총괄 PD는 이 성과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대한 전세계 팬들의 기대와 펍지 스튜디오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2차 알파 테스트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보완 작업을 전략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만의 진일 보완 재미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0월 중으로 정식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2주 만에 무려 800만 명 정도의 사전 예약자 수가 증가한 거 보니까 앞으로 이게 출시가 되기 전까지 한 5천만 명 정도는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와, 지금 굉장히 그 사전 예약을 보면은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명, 뭐 300만 명, 400만 명 이런데 공이 하나 더 붙는 그 정도의 인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최근에 상장하기도 전에 일단은 고생을 했던 이유가 결국은 원히트 게임 업체거든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나만으로도 매출을 이만큼 올려내면서 그거 하나의 매출에 의존해서 만들어졌 공모가 그 상장이 됐던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좀 우려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작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신작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큰 흥행을 이뤄낼 것이다. 지금 사전 예약자 수만 봐도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기존의 배틀그라운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로 이동을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곤 있으나 글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새로운 게임에 맞는 니즈를 갖고 있는 많은 게이머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부분이고 활용할 수 있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상이 누구나가 다 가능하겠죠. 일단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날 요 라인을 지지하면서 조정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가능하다. 다만 혹시라도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의 이탈을 꼭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일단 반등 나왔고 그때는 뭐라고 했죠? 요 라인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물량 일부 정리하고 다시 눌리거나 다시 눌리면서 요 라인에 왔을 때 그때 다시 정리했던 물량 일부를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면서 좀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이 부분 참고하셔갖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거지 뭐 6개월까지 다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물량이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있어요. 2개월, 그 3개월짜리 보유해서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뉴스테이트 신작 발표가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 그렇게 제약이 되는 부분도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뭐 게임을 안 하겠습니까? 다 좀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용을 해서 성인들의 계정을 사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뭐 크래프톤은 일단 여기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만 보고 따라 하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친구 추가가 될 거고 저희가 준비해 놓은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다 챙겨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조기 마감입니다. 원래 내일까지 이벤트였는데 오늘 조기 마감이에요. 이게 저희가 원래 9월 달은 이벤트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기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기 VIP 단기 매매라든지 방송반 매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9월 10날 기준으로 해서 100% 누적 수익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부랴부랴 이렇게 좀 이벤트 준비를 했고요. 추석이다 보니까 그냥 겸사겸사해서 이벤트 짧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17일까지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너무 많은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갖고요. 오늘 조기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1년에 360만원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서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1년에 1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할 때 저희랑 같이 하시는 기회를 잡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매매했던 거 이제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좀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매했던 것들 다 정리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 확인하셔가지고요. 궁금하신 거 좀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결정을 오늘 안으로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감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